자, 안녕하십니까. 또한 주가 됐네요. 오늘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 및 실무의 마지막 시간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적 중개 실무인데요. 개별법에 따른 중개 실무. 네, 그 말은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라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인데,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개공이 중개업무 하면서 좀 알아둬야 될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다른 법이니까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죠.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배운 내용과 이제 그대로 복습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하면은 이제 한 계속 두 번째 하는데 등기법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등기 신청 의무인데요. 등기 신청 의무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 그다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원래 보존 등기는 신청 의무가 없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 안 해도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그렇지만 보존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지 말고 보존 등기하고서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보존 등기 하지 않은 부동산, 즉 건물이 완공됐는데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뭐 또는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또는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 말이죠. 이럴 때는 매도인이 먼저 보존 등기하고서 그다음에 매수인은 나중에 이전 등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 보존 등기 의무는 크게 보면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할 시 보존 등기가 가능했어요.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하지 않고 팔았단 말이에요. 즉, 건물이 완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주가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하지 않고 팔았다 이거죠. 그럴 때는, 이때는 이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즉, 매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수인은 또한 이제 별도로 이전 등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 체결할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즉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했다 이거죠. 그럴 때는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보존 등기가 가능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인이 먼저 보존 등기하고 그다음에 매수인은 별도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예. 이런 거 등기 신청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전부 다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죠. 제때하지 않았을 때가 전부 다가 과태료예요. 그래서 과태료는 의무를 해태한 사람에 대해서 금전을 부과하는 게 바로 과태료이기 때문에 60일 이내에 하지 않았을 때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전 등기 시정 의무. 이전 등기 시정 의무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볼 수 있죠. 양 당사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 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매매계약과 교환계약이 이제 쌍무계약이죠. 이럴 때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죠. 뭐 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란 잔금 지급한 날이 되겠고, 교환계약에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란 양부동산을 평가해서 그 차익이겠죠. 그 차익을 정산한 날이 바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죠. 요때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이, 교환계약에서는 교환 당사자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근데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있죠. 이를 우리는 편무계약이라고 하죠. 편무계약의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제 증여계약이 되겠네요. 일방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니까 이럴 때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증자가 신고해야 되겠죠. 이전. 이와 같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지 계약일로부터 하면 틀린다는 것을 알아두시죠. 그 이유는 이거 증여 바로 이제 증여 계약인데 조건부 증여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내 아파트 너한테 줄게라고 오늘 증여 계약했지만 오늘부터 등기 시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즉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수증자가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거안 했을 땐 전부 다가 과태료 부과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면 끝날 것 같아요. 다른 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49페이지
두 번째 계약서의 검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계약서의 검인. 계약서뿐만 아니라 사실 집행력이 부여되어 있는 판결문 여기에도 검인을 받아야지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검인 제도. 검인 제도도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데, 검인 제도라는 것은 계약이나 또는 판결을 이유로 토지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도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 등기인데, 이전 등기도 이것도 본 등기를 말하는 거예요. 본 등기를 신청할 때, 본 등기를 시작하려면 이 계약서나 판결서 거기에 우측 상단에 요 계약서 판결서 우측 상단에 검인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검인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돼요. 즉이 토지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이 검인권자인데, 물론 이제 검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검인의 권한을 바로 밑에 있는 하급기관인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읍면동장. 우린 동장을 요즘은 동주민센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으로부터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읍장, 그다음에 면장, 동주민센터장으로부터 이렇게 검인도장을 받아서 이걸 제출해야지만 등기를 해주는 제도가 바로 이제 검인제도죠.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본등기할 때 검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거. 또한 토지 건물에 대해서만 검인을 받는 거지, 토지 건물이 아니라 임목이나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받지 않죠. 또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할 때만 검인받는 것이지, 지상권 등기, 지역권 등기, 전세권 등기 또는 저당권 등기, 임차권 등기 이럴 때는 검인받지 않죠. 뭐 경매나 또는 압류 부동산 공매, 예, 이때도 역시 등기 신청할 때도 검인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이런 검인을 받는데, 그러면 한장 넘어가면은 검인을 받으려면은 이 계약서 판결서에 일정한 내용이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이면 계약서, 판결문은 판결서에 반드시 기재가 될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지만 검인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어떤 내용이 기록돼야 되는지는 4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검인을 받기 위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라고 양가로서 한번 밑에 박스에 나와 있죠. 그 위에 있는 박스에 있는 내용은 전부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경우가 검인을 받아야 되고 어떤 경우는 검인 받지 않아야 되는지 내용, 그다음에 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나 판결서에 당모가지와 개대가리는 개도 좋아해, 요 내용이 다 기록돼 있어야 돼요. 즉 계약 당사자, 즉 소유권 이전에 대한 본등기니까 매매 계약을 통해서 또는 교환 계약을 통해서 또는 증여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계약서 판결서에 검인 도장 받아야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거래 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록돼 있을 것. 그다음에 이제 목은 목적 부동산이죠. 이제 목적 부동산이니까 계약서에 이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이 기록돼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계약 일자, 몇년몇월 며칠 날 계약했다라고 나와 있어야 되겠고, 거래 대금을 기록돼 있죠. 물론 교환 계약에서는 평가액과 차액과 정산금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차액이 얼마다, 정산을 언제 하기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검 신청할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도 같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고, 개조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의 조건 기한도 기재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반드시 기록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을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보면은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이 체결됐을 때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죠.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발급해주죠. 그럼 신고 필증만 제출해도 등기해준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또는 공급 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거민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즉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은 경우.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토지 거래 허가 제도가 있었죠. 토지 거래 허가구에서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죠. 그럼 토지 거래 허가 받았어요. 그럼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서 토지 거래 허가증을 받았어요. 허가증을 발급받았어요. 그럴 때도 허가증만 제출해도 등기할 수 있죠. 이럴 때도 역시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보죠. 따라서 매매 계약이라 하더라도 본래 매매 계약은 거민 대상이지만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여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거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발급받았을 때는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 뭐 이건 매년 시험 나오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민 신청자가 오른쪽에 451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민 신청자 뭐 간단하죠. 거민을 신청은 누가 하냐? 그리고 누구한테 거민 신청하느냐? 거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뭐 계약 당사자 중에서 아무나, 즉 매수인 중에서 한쪽 한 사람이, 교환 계약에선 교환 당사자 중에서 한쪽 사람이, 증여 계약에선 증여 계약의 한 사람이, 아무나. 특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거민받기 때문에 증여 계약인 경우에도 거민받아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증여, 뭐 교환 이런 경우도 거민받아야 된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집행력이 있는 판결 이런 것들이 거민받는 대상이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매수인 혼자 또는 교환 당사 일방이 거민 신청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거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읍장, 면장, 동주민센터장한테 거민 신청하는 거죠. 근데 계약 당사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계약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죠. 또는 변호사가 또는 법무사께서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거민을 신청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거민 신청할 수는 있다 이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개공은 거민을 신청할 의무는 없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거민 신청을 해줄 수는 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죠. 예. 자, 거민 신청할 때는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어요. 계약이면 계약서, 원본을 내야 되겠죠? 만일 증여면 증여계약서, 교환이면 교환계약서, 원본. 원본에다가 거민 도장을 받아서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거기다가 사본도 내야 돼요. 사본도 두 부를. 예. 판결이면 판결문인데 판결문은 원본이라고 하지 않고 원본을 정본이라고 해요. 정본. 판결문에는 전부 다 구멍을 뚫어놨죠. 이거 변조하지 못하라고. 그게 정본이에요. 거기다가 사본을 판결문은 사본이라고 표지 않고 부본이라고 해요. 부본을 두통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민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이 거민 받으러 왔을 때 계약서 판결문에 이것이 다 기록되어 있는지, 당모가지 계대가리 계도조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만 확인해서 요 계약서 원본에다가 요거 원본에다가 바로 짓지 없이 거민 도장을 날인해서 이 원본을 그대로 다시 교부해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등기소에 제출해서 이전 등기, 매수 쓰는 요걸 등기소에 내서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사본 두통은 뭐 하느냐 이게. 이거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한다고 했죠. 만일 부동산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강남구청장이 이 계약서 원본에다가 거민도장 찍어서 원본은 좋겠죠. 사본 두부 중에서 한 번은 강남구를 관할한 세무서장에 보내주죠. 또 하나는 강남구청장 자기들이 거민도장 찍어줬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 위해서 사본 한 통은 보라는 거죠. 예. 근데 부동산이 만일 둘 이상의 시군구에 나눠져 있을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나눠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가 B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주었다. 그리고 B는 A에게 만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토지를 주었다. 서로 맞바꿨다 이게. 그럼 하나는 부동산이 강남구에 있고 하나는 화성시에 있다 버려. 이럴 때는 이와 같이 같은 경우는
이둘 이상의 시군구 중에 시군구 중 하나의 시군구청장에게 여기다가 거민을 시청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사본통수는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즉, 교환계약서 원본 있겠죠. 교환계약서 얘기 듣고 얘 듣고 교환계약서 내고 원본 각자 그 계약서에 거민도장 받아야지만 등기시장할 수 있으니까 계약서 원본 각자의 원본이에요. 각자의 원본. 그리고 사본통수는 부동산 시군구 숫자에 하나를 더해야 돼요. 그래서 사본은 부동산 시군구 숫자에 1을 더한 통수에 사본을 내야 돼요. 그럼 부동산 시군구가 하나, 둘이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를 더하니까 총몇 부를 내라 이게? 세 부. 그 중에서 하나의 시군구에 거민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만일 강남구청장한테 거민 신청했다 하면은 강남구청장은 교환계약서 원본에는 거민도장 찍어서 발급해 줬겠죠. 그리고 강남구청장은 이 교환계약서를 세부 받았죠. 그럼 한 분은 강남구청장이 증거용으로 보관해요. 복사본을. 그리고 한 장은 강남구를 관할한 세무서장에게 보내주고 하나는 화성시를 관할한 세무서장에게 보내주는 거죠. 과세자료를 활용하라고. 네. 여러분 세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취득세. 취득세는 적정한 기일 내 취득세 내지 않으면 가산세부가 되잖아요. 가산세 물게 하려고 이렇게 계약서 사본을 부동산 소재지 관한 등 저기 세무서장에게 다 하나씩 다 보내주기 위한 거죠. 특히 거민도장 찍을 때 시군구청장은 요 거민도장 찍어줄 때 계약서에 거민 이렇게 딱 찍어줄 때 거민 이렇게 찍어줄 때 실질적인 내용은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도조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서 거민도장 찍어주는 거지 계약 당사자가 맞는지 틀린지 금액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실질적 내용은 심사하지 않고 거민도장 찍어줄 때는 형식적 요건만 확인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는다. 즉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실질적인 심사는 하지 않는다. 요건 거의 이제 거민에서 문제 낼때 거의 내는 제도니까 요 정도는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벌칙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민 제도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453쪽을 보면 제2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배우신 거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여러분 박정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이에요. 한 글자도 안 틀립니다. 등기법에서 배운 거.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교재 453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등기에 관한 법. 요거는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래서 민법 이종근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내용과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요것도 그냥 뭐 복습합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신 요 내용하고 지금 방금 이제 배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등기에 관한 법률은 복습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이거를 틀리시는 분은 뭐 없겠죠. 뭐 민법에서 워낙 상세히 배우셨을 테니까 그냥 시험장에 갈 때까지 복습 안 하시고 오늘 이걸로 하시고 그냥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복습하는 것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예요. 이런 건 기초 과정인데 이런 거 기초 문제들. 자 그러면은 453페이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등기에 관한 법률을 한번 볼까요? 예. 요 민법에서 무조건 한두 문제 출제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한 3년에 한번 정도 400몇 페이지인가? 453페이지네요. 예.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한 3년,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하지만 민법에서는 무조건 출제하기 때문에 민법에서 상세히 자세히 배우셨을 텐데 부동산에 대한 물권은 실제 물권자,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한 법령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물권자 이름은 등기된다. 이때 권리는 물권만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할 의무가 있고 이때 가등기도 역시 소유권에 대한 이전 가등기 뭐 이런 것들 물권이죠. 이거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그렇지만 채권, 즉 임차권, 환매권 이런 것들은 채권이죠. 이런 것들은 실권리자 명의에 등기에 관한 법률 이게 적용되지 않고 남편이 임차했지만 부인이 이름으로 등기해도 상관없어요. 임차권 등기는. 그래서 물권만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 탈세 탈법 재산 능력을 막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이와 같이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라는 것을 규정한 이유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을 남의 명의로 등기를 돌려놓는 목적이 세금을 탈세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또한 법을 위반할 목적도 많죠. 그다음에 재산을 숨겨놓을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남의 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탈세, 탈법, 재산 은닉을 방지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했죠. 이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시행한 거잖아요. 김영삼 씨 이전에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자기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 실명제, 금융 실명제 시행하겠다라고 선거 공약으로 했고, 김영삼 정부가 가장 약속을 잘 지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명제를 시행해서 지금까지 나온 거예요.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명시탁 약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명시탁이 요거 명시탁 약정이 아닌 경우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은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했어요.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부동산의 물건을 자기 권리건데 남의 명의로 빌려서 등기했다 이거죠.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그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건데 명의신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럼 명의신탁한 사람들은 신탁자와 수탁자 모두 처벌을 하죠. 처벌을 해요. 근데 명의신탁처럼 보이지만 명의신탁이 아닌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민법 이종근법에서 배우셨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등기로 해놓는 거죠. 돈을 빌려줄 때 부동산 담보증하고 돈 빌린 것은 저당권이에요. 근데 이 같은 저당권, 근저당권은 민법이라는 법에 규정되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이죠. 근데 저당권, 근저당권이 아닌 변칙적인 담보물권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해서 이종근 선생님 법에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이라는 법이 있죠.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양도 담보 이런 거, 매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런 건 해도 되는 거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놨지만 실제로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도 아니고 교환도 아니고 양도 담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채권자 명의로 이전 등기할 때는 양도 담보라는 취지에 기록돼 있는 양도 담보 설정 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죠. 그다음에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에서 해도 된다라는 게 뭐가 있어요? 공유등기죠. 또한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신탁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에서도 신탁업자 명의로 등기를 돌려놔도 되죠. 그런 거. 이걸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신탁등기.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신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탁등기죠. 이런 것들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명의신탁도 아니에요. 이건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와 같이 명의신탁은 하면 안 되는데, 명의신탁을 하면 안 되는데, 명의신탁 하게 되면 명의신탁한 사람은 처벌한다 그랬죠. 신탁자가 바로 실제 권리자예요. 그리고 수탁자, 실제 권리자 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만 한 거죠. 그래서 등기상의 명의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권리자가 A다. 그리고 등기를 B 앞으로 돌려놨다. 그러면 실제 권리자를 명의신탁자, 그리고 등기만 돌려받은 사람은 수탁자. 두 사람 다 처벌받죠. 처벌은 실제 권리자는 오랫동안 교도소 가서 5일을 먹으라 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죠. 수탁자는 신탁자의 딱 2분의 1 처벌받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아요.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 명의신탁인데도 불구하고 명의신탁이지만 받 그렇지만 처벌을 하지 않고 인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세 가지가 있고, 453쪽이 3번, 명의신탁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명의신탁에 해당하지만, 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그런 세 가지 명시탁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첫 번째 종중. 종중간의 명시탁. 즉 종중 부동산을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 우회 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이거 하죠. 이거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떤 거라고 했어? 요거 명시탁 목적은 요거 탈세 탈법 재산은행 목적으로 명시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거래자 명의등기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탈세 목적도 아니야. 그리고 탈법 법령을 회피할 목적도 아니에요. 재산은닉, 즉 강제집행을 면책할 목적도 아닌 경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 말이죠. 예. 그럼 탈세 목적, 탈법 목적, 재산은닉 목적 이셋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걸 명시탁으로서 처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중명의의 부동산을 종중우회의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명의신탁이지만 이런 목적이 한 가지라도 해당되지 않았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해주는 특별한 예를 든다 이거죠. 두 번째는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죠. 배우자. 즉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등기를 돌려놔요. 이거 명의신탁이에요. 처벌받는 거지. 남편은 신탁자로서 5년 이하. 아내는 수탁서 3년이라고 이렇게 처벌받는 거예요. 다만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아내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놓는 목적이 탈세 목적도 아니고 탈법 목적도 아니고 재산은행 목적도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예요. 처벌도 안 하고 인정해 준다 이거죠. 세 번째는 이제 종교단체 명의신탁이세요. 종교단체. 즉 종교단체 종교단체의 산하 조직이 있어요. 산하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요거 명시탁에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탈세 목적도 아니고 탈법 목적도 아니고 재산은행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준다 그 말이죠. 예. 자, 그한장 넘어가면 454페이지 명시탁의 유형이 있어요. 명시탁의 유형. 그러면 명시탁의 유형은 454페이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2월 달에도 상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이라든가 하면은 이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안 돼요. 민법에서도 얼마나 자세히 했겠어요. 그리고 저한테 몇 번씩 배우니까 이거 기초입니다. 명시탁 유형은 크게 보면 이제 이자 간의 명시탁 있죠. 이자 간의 명시탁이 있고 명의신탁. 그다음에 삼자 간의 명의신탁도 있고 있어요. 그중에서 명의신탁에 관련된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A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A가 자기 명의로 계속 등기를 두면은 A의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붙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을 순겨놓을 목적. 또는 이 부동산 말고도 A는 또 많아요. 근데 이 부동산도 A 명의로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종합부동산세,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탈세 목적으로 B한테 부탁하는 거죠. 야, 내 부동산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돌려놓자. 재산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를 명시탁의 약정이라고 하죠. 명시탁의 약정은 예외 없이 항상 무효예요.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다 이거예요. 무효.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효력이 없어요. 명시탁 약정을 한 다음에 요 A 진짜 부동산 소유자니까 얘가 신탁자가 되겠죠. 그 이제 수탁자 등기 좀 돌려놓자. 알았어 하면 얘가 부탁하는 사람이 신탁자, 부탁 받은 사람은 수탁자. 그렇게 명시탁 약정을 하고서 A와 B는 가짜로 매매해요. 이를 가장매매라고 하죠. 이건 통정이죠. 그러니까 이거 통정 허위 표시니까 이것도 무효죠. 그리고서 A 명의의 등기를 수탁자 B 명의로 등기를 돌려놔. 그래서 이전 등기예요. 누가 앞으로? B 명의로. 이것도 역시 효력이 없어요. 이것도 무효죠. 무효. 효력 없어요. 그럼 수탁자 B는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취득하지 못한 거죠. 예. 무효니까. 예. 그렇지만 등기부만 떼보면은 등기가 삐 앞으로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삐 걸로 보여지죠. 이런 상태에서 B가 제3자에게 처분해요. 그래서 C라는 사람한테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게.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제3자 C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그 이 이전 등기는 유효예요. 이때 C는 B 명의로 되어 있는 이 등기가 명시하기 위한 등기라는 사실을 몰랐건 또는 알았건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면은 이제 부동산이 제3자로 넘어간 상태에서 신탁자는 제3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권리 주장 못하니까 A는 이제 완전히 권리 뺏긴 거죠. 이런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남의 명의로 등기를 빌리면 안 된다는데 그 두 사람 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했죠? 두 사람 처벌받아요. 신탁자는 교도소 가서 오랫동안 뭐 먹어라? 5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는 신탁자의 딱 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렇게 처벌받죠. 그 대신 B가 애한테 그 부동산 처분하고 대금을 받았겠죠. 예로부터 대금 받은 거. 요거는 부당이득금으로 그리고 A에게 반환해야 돼. 수탁자는 반환해야죠. 부당이득금이니까 이런 거. 여기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상세한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민법에서 배운 내용 뭐 참고하시면 될까요? 그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 3자간의 등기 명시탁 볼까요? 명시탁에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어? 3자간의 등기 명시탁 이거 볼까요? 네. 이것도 쉽죠. 네. 작년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자간의 등기 명의시탁이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이건 명의시탁에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다 그 말인데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지금 현재 A예요. 이 앞으로 A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탐이나 그래서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은 B의 채권자가 재산 뺏어갈 것 같아. 또는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B가 C라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요. 어이 C야, 내가 이 A가 갖고 있는 이 주택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계약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내 앞으로 B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나의 채권자가 이 집 경매 붙일 것 같으니 또 세금 많이 나올 것 같으니 계약은 B 내가 예우고 하는데 A의 등기를 B, C, 네 앞으로 좀 등기 좀 돌려놓자 라고 부탁해. 그랬더니 C가 그렇게 하지. 그럼 B가 신탁자, C가 수탁자인데 두 사람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이를 명시탁 약정이라고 그래요. 명시탁하기로 한 약정. 이 명시탁 약정은 항상 무효라고 했었잖아요. 예의 없어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없어요. 무효. 명시탁 약정한 다음에 신탁자 B는 요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 매매 계약은 유효, 효력이 있어요. 사법상의 계약은 유효예요. 왜냐면 A 입장에서는 계약해러 온 사람이 B잖아요. 계약은 유효예요. 일단 계약은 유효인데 근데 그런 거예요. 얘가 대금을 1억 원을 주면서 야, 네 부동산한테 팔아. 알았어. 해서 매매 계약서 썼어요. 근데 등기를 B가 그런 거예요. 야, 등기는 A, 네가 요 C 앞으로 좀 이전 등기 하자 이래요. 어? 이전 등기를 C 앞으로 해달라고? 어, 이 인간도 두 사람들이 명의시탁 했겠구나. 이때서야 알았지. 알았다를 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하잖아요. 악이. 악이. 알았다. 악이. 이럴 때는 이 이전 등기는 이거 효력이 없어요. 무효. 무효. 무효니까 소유권 C는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되세요. 못하지. 등기가 무효니까.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서 C가 제3자에게 처분을 하면은 이 처분 행위는 유효가 되고
그리고 제3자 D앞으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이 이전 등기도 역시 효력은 유효건데 선악불문하고 즉 시명일이 된 등기가 명시자에 의한 등기라는 사실을 몰랐건 알았건 불문하고 D는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요럴까봐 신탁자 B가 아직 C가 제3자들에게 처분하기 전 상태에서는 자기가 할수 있는 거는 아직 요구하지 않았다면 팔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신탁자가 C에게 바로 다이렉트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수탁자 C 앞으로의 등기가 무효라고 했죠. 무효는 뭐예요? 무효는 원상회복. 결국 소유권은 C 앞으로 등기가 됐지만 소유권은 종전의 상태인 A 앞으로 귀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자체가 A 앞으로 귀속이 됐기 때문에 신탁자 B는 아무런 주장을 할수 없는 거예요. 하는 건 전부 다가 이 A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A가 C에게, 야, 네 앞으로 돼 있는 등기 이거 무효잖아. 그러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가 말소 요구를 할 리가 없지. 자기는 돈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신탁자 B는 이 A와 B 사이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탁자 B는 A를 대위하여 C 앞으로의 요 이전 등기 요거를 말소를 해달라고 요구만 할수 있을 뿐이야. 야소 요구. 근데 말소 요구를 하지 않는 틈을 타서 잽싸게 그때서 만일 팔았다면 그때는 제3자들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죠. 요런 경우 이제 제3자 넘어갔으니까 신탁자는 이제 제3자에 넘어간 이후부터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신탁자는 일단 실명법 위반으로 5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는 실명법 위반으로 5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받고 부당이득급 반환해야 돼. 자, 이런 경우에 수탁자 C는 신탁자 B에 대해서 횡령죄를 적용할까요? 적용하지 않을까요?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C는 B 거 팔아먹은 거요. D에게 팔아먹었을 때 A 거 팔아먹은 거예요. A 거 팔아먹었으니까 신탁자에 대하여 횡령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대법원 판례죠? 아마 이종근 선생님법에서도 이번에 시험에 꼭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라고 아마 무지하게 강조하셨을 거예요. 이 판례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시탁의 마지막이 바로 교재 455페이지 양가로 3번 계약명시신탁이 있어요. 계약명시신탁. 이 계약명시신탁은 명시신탁의 목적이 탈세, 탈법, 재산은닉 세 가지였죠. 그중에서 탈법 목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자간 명시신탁과 삼자간 명시신탁은 재산 빼돌리거나 또는 세금 탈세의 목적이죠. 근데 계약명의신탁. 정확한 것은 계약 우이명 명의신탁인데, 이걸 계약 명의신탁, 이렇게도 표현해요. 자, 어떤 거냐. 요거 A가 농지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해요. 농지. 소유자예요.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근데 B가 요 농지가 탐이나. 근데 B는 농업인이 아니에요. 비농업인. 예를 들면 학원 강사, 저 같은 사람. 요 농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B는 비농업인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해요. 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비농업인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못해요. 그래서 B는 C라는 사람한테 부탁해요. 이 사람은 농업인이야. 농업인한테 부탁을 해요. 야, C야, 농업인아. 내가 이 A의 농지를 좀 취득하고 싶은데 나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금을 제공할게.
이래서 1억 원을 줄 테니까 이 돈 갖고 시 네가 이 애여구 매매 계약을 네가 체결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등기도 시 네 앞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부탁해요. 그랬더니 시가 그렇게 하겠대. 이를 우리는 명의시탁 약정이라고 해요. 명의시탁 약정은 예외 없이 무효야. 효력 없어요. 그래서 명의시탁 약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C는 이제 B가 이제 신탁자가 되겠고 C는 수탁자가 되겠죠. 수탁자 C는 신탁자가 준 1억 원을 갖고 A가서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어요. 유효. 유효. 그리고 1억 원을 지급해요. 그리고 등기를 C 앞으로 이전 등기 받아요. 그래서 C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 이거는 유효야. 이거는 이전 등기는 유효. 왜? 자, 계약을 할 때도 A는 C하고 계약했어. 대금도 C로부터 받았어. 등기도 C에게 이전 등기 해줘서. 두 사람이 명의시탁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몰랐다를 법에서 뭐라 불러요? 선의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과 수탁자가 바로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이와 같은 매매 계약은 유효고 등기도 유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 씨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제 이전 등기 받고 이전 등기 받아서 이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제3자 D에게 또 처분해. 그래서 1억 5천만 원에 매매를 했어요. 하더라도 이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야. 유효. 그리고 제3자 D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요. 이 이전 등기도 유효. 선악불문하고 유효.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신탁자는 제3자 D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 전혀 못하는 거예요. 권리 주장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신탁자는 또한 실명법을 위반했으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수탁자 씨는 오위반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처벌받고 부당이득금도 반환해야지. 부당이득금 반환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한 1억 원이 부당이득금이에요. 1억 5천만 원이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준 제공 얼마 주세요? 1억. 이게 바로 부당이득금. 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제 계약 자체를 이제 수탁자에게 위임도 했고 등기도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올려낸다 해서 계약 위임형 명의시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요 같은 이제 내용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내용인데, 요건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설명이니까 여러분 한번 참고하시고, 제재사항을 볼게요. 456페이지. 위반자에 대한 제재에서 행정형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이거 실명 등기를 위반한 명의시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그 다음에 반가로의 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은 명의신탁자. 자, 명의신탁자는 이와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지만 양가로의 번 과징금도 무조건 부여받아. 과징금은 부동산 평가의 30%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돼요. 이는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받고 뿐만 아니라 과징금까지도 무조건 받는 거예요. 나중에 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 면허 등기를 다시 원상 회복해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나중에 복귀시켰다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받고 과징금도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부과받아요. 그 다음에 교재 457쪽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수탁자 면허 등기를 돌리는 거를 원상 복귀시키라 이거죠. 안 하면은 부동산 평가액의 10%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부여받고 또 1년 이내에 또 아직도 원상복귀시키지 않았으면 20%의 이행강제금.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셨던 박종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 민법 이종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내용 복습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갈 때까지 복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기초 실력대로 시험 봐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458쪽 제3절 주택임대차법, 상가건물임대차법, 요것도 민법에서 배운 내용과 한 글자도 안 틀리는데 그것도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 쉬었다가 주임차법, 상임차법 최소 두세 문제 나와요. 민법에서도 두세 문제 나오죠. 이중개사법령에서 두세 문제 나오죠. 해마다 주임차법, 상임차법에서는 총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엄청 자세히 배우셨을 텐데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